네, 반갑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글로벌 탑 2회 통합 조회 진행을 맡은 사론 로즈 마스터 김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탑 통합 조회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 동시 통역으로 6개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역으로 진행을 수고하고 계시는 저희 통역사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토론토 탑의 데니아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지연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타미리 사장님. 네. 그리고 애터미의 그 모든 행사의 시작은 저희가 타운 대창으로 시작을 합니다. 위치에서 큰 소리로 타운 대창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운 대창 준비. 타운 대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珍爱灵魂，经인생을 营梦想，坚겸손하며 定信念，谦卑服务，加油，加油，加油！네. 그리고 기다리셨던 저희 그 결단 및 활동 시간의 스피치 시간인데요. 지금 현재 그 천진에서 중국 석세스 세미나 현장으로 가고 계신 사장님이 계십니다. 중국 대련탑 소속의 바이수인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바이수인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바이수인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张总，该我发言是吧？我是设置的中文，韩语哈，哎，好的，好，好。老师分享的时候，你讲一句，然后我翻译一句，好吗？OK。好，是吧？可以开始了。好，老师们上午好。반갑습니다. 我是大连顶峰团队的经销商白淑英。네, 저는 경소상 백수경입니다. 我一来段自，可以继续。啊，我来自天津。再讲，多讲几句也可以。好的，我来自天津。我今天呢，和我的三位伙伴一起去烟台参加今天的在烟台总部举办的成功学院。저는 지금 세 명의 파트너와 함께 석세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我们从天津出发到烟台，自驾吧，要经过将近7个小时的车程。천진에서 연태까지 가는 길이 7시간의 여정입니다. 5月份的成功学院，说实话，我们已经向往了很久了。이 5월의 석세스를 저희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因为这次的成功学院，朴槿惠董事长，亲临中国，在成功学院上，我们要一睹朴总的风采。네, 박한길 회장님의 중국 석세스 참여로 인해서 저희는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회장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我的这三位伙伴呢，都是新加入爱多美的伙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세 명의 파트너는 다 지금 신규 사업자분들입니다. 参加成功学院会让伙伴们坚定，做爱多美的信心。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신규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我是去年的下半年接触的爱多美的产品。저는 작년 하반기 때 애터미 사업,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经过这1年多的时间的沉淀和积累，我现在对爱多美有了最基本的认识和理解。네, 1년 동안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알게 됐습니다. 先后参加了两次烟台的成功学院。그리고 나서 두 번의 석세스 참석으로 인해서 这次去烟台是第三次参加成功学院。네, 많은 확신을 얻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세미나는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我坚信，经过我们自身不断的积累和努力，一定会把爱多美的这个产品，大众精品，推广到全国乃至全球。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이런 노력과 확신으로 애터미의 제품을 전국 그리고 또전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我相信，我也坚信。저는 믿고 또 확신합니다. 好，我今天就简单的说这么多，因为车上杂音很大。好，谢谢大家。네, 싱크홀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사장님 기다리셨던 석세스 세미나 참여로 또 더군다나 신규 사업자분들과 또 함께 가시니 얼마나 또 기쁘시겠습니까? 큰 비전과 열정 받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을 다녀오신 저희 분당 탑의 조정희 팀장의 스피치 시간인데요. 조정희 팀장님 나와주세요. 大家好，我叫赵静喜，我的老家是吉林省通化市的，现住在韩国的富川。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정희라고 합니다.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经过朋友介绍认识爱多美，爱多美不投资、不囤货、无限阶段、无限累积的事业模式和大爱的公司文化吸引了我。저는 2년 전에 애터미 제품으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됐고, 가입비 유지비 없고 글로벌 마케팅인 애터미에 매료되었습니다. 因此很坚定地选择加入了爱多美。我现在是爱梦顶峰团队的高经销经理。我的指导老师是张艺京营销总监。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고, 애터미에서 지금 팀장 직급을 갖고 있으며, 장예정 본부장님 그리고 장예란 총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今天我给大家分享一下我前几天到中国护援我的小伙伴的感受。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중국에 다녀온 그 감동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这次到中国是走了6个地方，我第一站是到吉林省通化市，我的伙伴赵杰老师的工作室。저는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6곳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 중국 길림에 있는 통화시, 그곳부터 들렸습니다. 工作室的小伙伴们很热情，工作室的产品体验很受当地居民的欢迎，产品爱用者特别多。통화시에는 저의 작은 사랑방이 있었는데, 파트너들은 아주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 소비자 부축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这样我感动的是，我们体验完产品以后，做的是会后会小分享。当时体验时能有20多名小伙伴吧，每个人都就是真实的分享了自己用爱多美产品的感受，特别好。 저는 많은 파트너들을 통해서 20여 명의 파트너들이 미팅을 하고 또 이제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일이 얘기하는 제품에 대한 그 감동을 들으면서 저도 또한번 확신했습니다. 当时就有很多人订了产品，因为赵杰老师一直参加我们在韩国的系统腾讯会议，一直领着小伙伴参加，所以说他现在线下做得也特别好，让我特别高兴。네, 사랑방을 이제 차리고 있는 저우주의 네, 이 사장님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에 아주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한 노하우로 주변의 많은 파트너들을 그리고 소비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사람들을 잘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还有就是我到别的市场分享爱多美的时候，当时在现场就有一名会员，他是5年前在日本加了爱多美会员，爱多美产品也特别认可。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 속에서 5년 전에 일본에서 애터미를 가입했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在现场，他就给我们分享了爱多美的牙膏、牙刷，还有很多产品，特别认可爱多美产品。네, 그분으로부터 또 애터미에 대한 좋은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됐고, 현장에서 그분은 애터미의 치약, 칫솔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还有一位是一个也是会员的朋友，他的妈妈在美国也是爱多美会员，他本人也用了很多爱多美的产品。또한 분의 소비자를 만났는데 그분의 어머니는 미국에서 애터미 회원을 가입하고 애터미의 많은 제품을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这两位朋友都当时加了，在我这儿加了会员。네, 그런데 이분들은 저의 하위 회원으로 다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所以说这次回中国的感受就是，当时回去之前，还有一点压力，但是回去以后感觉就是特爱多美产品在中国，知道的人特别多，也都特别认可我们爱多美产品。质量好，就是便宜，价格便宜，在中国就是自带流量。我们回去就是只要说就行，介绍就行。네, 들어가기 전에는 좀 두려움과 그리고 많은 압박이 있었지만 들어가고 나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런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중국의 애터미가 기대가 됐고 또 저도 확신을 얻었습니다. 这次行程中感受到了中国庞大的爱多美事业发展空间和中国市场的前景无限。네, 저는 이번 중국 후원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그 방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중국 시장에서 애터미의 무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对爱多美事业更加有信心，相信通过我们一起加油努力，产品会被更多人喜欢，更多人获得美，获得健康和财富。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또한번더 커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애터미를 통해서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신도 더 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更多人会加入爱多美事业。共同实现均衡人生的梦想。네, 더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 올 것이고, 애터미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업자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국 6군데 그 미팅과 만남 활동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부분을 생생하게 전해주셨는데요. 그 감동이 여기에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사장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시간인데요.
이번 사장님께서는 오토 판매사 입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분당탑의 정진희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 내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진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 7월 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에서 앱솔루트 샴푸를 저의 스폰서이신 황명설 팀장님을 통해서 전달받고 이후에 팀장님 댁으로 방문을 했을 때 애터미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한국 기업이고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고 회원가입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사업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저는 애터미 제품을 하나씩 사용하면서 제품력에 감동받았고, 이후 한국에 있는 스폰서님과의 줌 미팅 초대를 받아서 제품과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번 수당을 받으면서 애터미 시스템은 소비가 새로운 수입원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PV 공유와 앵커를 통해 재분배가 됨을 검증하면서 사람들이 연결되는 새로운 철학이 담긴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021년 2월 한국으로 돌아와 제품 체험과 책자로 직접 소비자를 만나러 다녔고, 꾸준한 피부 관리와 만남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생겨났습니다. 스폰서님께서 한 단계 성장을 위해 판매사 도전을 권했고, 마침 해모임 TV 광고가 TV에 자주 나오면서 용기를 내서 판매사 도전을 성공했고, 그 소비자님들이 파트너 사장님으로 나오면서 매출 볼륨도 커졌고, 이후 1년 뒤인 2022년 3월에 팀장 도전을 성공하고, 4월에 현재 충남 홍성 내포에 사랑방을 오픈했습니다. 2022년 4월에 세미 세일즈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세미 도전이 시작되었고, 저는 더 많은 매출 볼륨만이 파트너 사장님들의 고민을 덜어준다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얼굴과 목에 피부염이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진을 잠시 조금 보기가 좀안 좋은데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제가 피부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피부과에서도 제 피부염은 고칠 수가 없었고, 몇백의 비용이 드는 기구 치료를 권장했지만, 저는 우리 애터미 제품의 탁월함을 믿고 제 얼굴의 기초 라인과 수분 라인 전 제품과 여드름성 피부 제품과 호호바 오일을 섞어가며 사용했고, 완벽히 제 피부를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애터미 제품 애용을 통해 우수한 성분과 효과를 파트너 사장님들과 정보 공유를 했고, 그동안 사용 방법을 몰라서 애용하지 못했던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전달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후 계속 파트너 사장님들의 세미 도전이 계속되면서 저는 오토 판매사에 안착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와 파트너 사장님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토 판매사는 내가 사장이 되어야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일정 기간 주도적인 시간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나의 소비자 멤버십 구축이 되어 성취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더큰 목표의 새로운 씨앗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소비자 멤버십 구축만이 다음 오토 판매사를 위한 씨앗이 되고, 세미 판매사를 가끔이라도 유지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팀장 구도로 오토 판매사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국장을 목표로 파트너 사장님들의 오토 판매사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 네, 파트너분들과의 그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작으로 해서 제품 애용과
소비자와 파트너분들 간의 소통으로 원하시는 국장 도전도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저희 노송은 본부장님의 소비자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번에 신설된 애터미 데일리 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성원 본부장님의 신상 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노성원입니다. 네, 우선 저희 정진희 팀장님 오토폼에서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데일리 앱은 이제 따끈따끈하게 출시 예정인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어플입니다. 제가 어제 서포터로 어제 본사에 다녀왔는데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진짜 이거는 엄청난 어플이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미쳤다. 그런 어플입니다. 네, 사업을 위해서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를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저희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또 속속들이 이제 다 제공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어플이고요. 일단 공유를 하고 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 데일리 이제 사업 성장을 위한 가장 똑똑한 사업 도구가 정말 걸맞는 그런 어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데일리 앱도 아직 가명이라고 해서 이제 좋은 이름 있으면은 이제 추천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서포터 주변의 서포터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올해까지 베타 테스트 기간으로 지금 서포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 산하 20, 30명 이제 파트너분들이 참여가 함께 가능하고요. 테스트하면서 오류나 개선사항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더 좋은 어플로 이제 2024년 내년부터 공식 오픈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랑 영어 서비스도 준비 중이고요. 올해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쓰실 분들은 구독 을 하셔서 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구독료는 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네, 혹시 제가 너무 말 빠를까요? 네, 들어보시고 이제 괜찮으신 분들 써봐야겠다 하신 분들 오늘 한번 들어가셔서 어플 받아보시고 사용해보시고 올해까지 무료로 사용해보신 다음에 내년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랑 영어로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제 외국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통역하시는 분들 제가 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할 거니까 요거 이대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바로 이게 사업자를 위한 어플이에요. 소비자들 아니고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 똑똑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리, 뭐 파트너 관리, 나의 스케줄 관리, 이제 제품 전달 관리, 또 이 안에서 어플 안에서 미션이나 채팅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나만의 카탈로그나 샘플까지 만들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똑똑한 어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이랑 이렇게 카탈로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진짜 깔끔하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은 똑같이 저희 그 통신사 입력하시고 하는 것처럼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아이디랑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시고 애터미 회원 연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플에서 쓰는 아이디랑 애터미 아이디랑은 지금 현재는 다른데 공식 오픈을 하게 되면 정식 오픈을 하게 되면은 통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내가 써보고 싶다 하면은 아이디를 일단 우선 따로 만드셔서 애터미 회원번호랑 네, 연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일리 앱을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의 일정, 오늘 누구랑 미팅이 있다.
그리고 나의 그룹에서 어떤 분이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나 이런 것도 체크하실 수 있고,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나 많은 미팅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갔는지, 나의 목표를 얼마나 채웠는지 체크할 수가 있고, 나의 고객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비자 관리하는 툴인데요. 먼저 고객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락처 안에 있는, 나의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연락처 안에 있는 고객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내 파트너분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 체크 하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정보를 이제 성함이랑 연락처 이런 것들 입력하셔서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이제 이분의 정보 등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뭐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은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계획적으로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좀 충동적으로 하는 스타일인지 이런 거를 내가 만나면서 체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여기다가 해줄 수가 있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분이 좋아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적어놓을 수 있고, 다른 기타 사항들도 적어놓을 수 있게 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다 메모해놓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어플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 이제 그분이 뭐 카드로 하시는지 현금으로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저장을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편리한 기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에게 계속 만날 때마다 이분이랑 미팅을 할 때마다 저희가 미팅 일지라고 해서 적거든요. 아, 이분을 언제 만났다. 미리 약속을 잡았으면 그 약속도 미리 해놓을 수가 있죠. 그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한 거를 만났다 하면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이분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미팅 횟수에 추가가 됩니다. 네. 미팅 횟수에 추가가 되고, 거기에서 또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그때 제품이 전달이 됐어요. 그럼 거기 또 체크하는 게 있어요. 미팅 거기 일지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거기 또 자동으로 상품이 전달이 됐다라는 것도 체크가 되고, 이분이 현금으로 하는지 카드로 하는지 주요 결제 수단도 여기서 다 이제 알아서 이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보통 얼마만큼의 금액의 제품을 주문을 하는지, 그리고 며칠마다 주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미팅이 언제였는지까지 체크를 해서, 아, 내가 이분이랑 만난 지 이만큼이나 됐구나, 한번 또 만나야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만나기 전에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아, 맞다, 이분이 이런 특성이 있었고, 이렇게 제품을 구매했구나, 내가 몇 번째 만났구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유용한 그런 어플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어떤 제품이 전달됐는지까지도 나중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저희가 미팅을 했어요. 미팅 날짜를 잡고 만나서 제품을 전달을 할 때 그 미팅 일지에다가 바로 제품 전달 체크하면 어떤 제품을 전달했는지 바로 체크가 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분이 그걸 구매해 가셨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산균을 주문을 했어요. 유산균은 4개월 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4개월 뒤에 알람이 나한테 와요. 네. 알람이 나한테 올 수 있게 해서, 이분이 유산균 산지 벌써 4개월이 되셨구나. 그러면 재구매할 때 됐으니까 한번 연락드려 봐야겠다. 다 드셨는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알람을 제공해 줍니다. 또 알람을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족분들이 네 분이시다 하면은 한 달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알람을 맞출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업자라고 하면 내 파트너분들이잖아요. 파트너분들은 이 데일리 어플을 설치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설치를 했다라는 거는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내가 등록했던 고객에서 사업자로 바뀌게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사업자분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랑 함께 이제는 목표나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나와 파트너의 목표를 관리하는 방법,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아래에 보면 뭐 고객 관리, 스케줄 관리, 마이 페이지가 있는데 이홈 화면에서도 바로 목표 설정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이제 내 정보 수정이나 나의 그룹이나 목표 설정이나 승인 번호 모아보기, 카탈로그 만들기, 샘플 관리 이런 등등 여기서 다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반기, 그러니까 보름 단위, 월 단위로 내가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보름 동안은 매일매일 사람을 한 명씩이라도 꼭 만나겠다. 그러면 미팅 횟수가 15번은 돼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반기, 보름 동안은 미팅 횟수를 15번을 하겠다 할수 있고요. 또 내가 세미나 참석을, 아,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야지 하면은 네 번, 네, 2주니까 네 번,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월 단위로 또살수 있고 해서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여기 이제 나의 홈 화면에 보면 나의 활동 부분에서 내가 얼만큼 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체크해서 알려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미팅을 하게 되면은 그 미팅 일치를, 미팅 그 내역을 내가 어떤 미팅을 했고 이런 거를 거기에 체크를 해서 올리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분을 만났어요. 홍길동이란 분을 이제 예를 들어 23일날, 오늘 24일이네요. 24일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11시에. 그러면 그 미팅 약속을 내가 스케줄 데일리 앱에서 나의 일정에 등록을 해놓게 되겠죠? 그러면 만나고 나서 그분의 그 일정 내가 등록해놓은 거 들어가시면 그날 미팅이 어땠는지를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품이 전달됐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을 수가 있는데 그걸 적게 되면은 이분을 만난 거가 되겠죠. 그럼 체크가 되겠죠. 그 일정이. 체크가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아, 한 건, 미팅 한 건이 여기에 영업 활동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번을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한 번이 달성했다. 그럼 10% 달성한 걸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또 세미나를 참석을 하는 것도 내가 세미나 참석했다 체크하면 자동으로 여기 합습 활동 달성률에 체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내가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했다. 그러면 체크해서 네, 여기 이렇게 바로 등록이 되게 되고요.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5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는 지금 없긴 하지만 내가 다다음 달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했는지까지도 이제 지난 활동 데이터도 체크를 해서 아, 내가 지금, 미팅을 많이 안 하고 있는지 또 세미나 참석이 안 되고 있는지 이거를 데이터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저희가 아, 이번에 좀안한것 같아. 아, 이번에 좀 많이 한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몇 프로 정확히 하고 있는지 많이 점점 더 하고 있는지 점점 더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나를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내 고객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도 네, 여기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팅 일정 등록이 여기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미팅 일정 홈 화면에 보면 맨 아래 고객 관리 일정 관리 마이 페이지에서 그 일정 관리 를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력처럼 나오게 되는데 내가 미팅을 잡은 그 날짜 만약에 24일이라고 하면 24일을 체크를 하고 24일을 누르시면은 이날 내가 소비자나 파트너 미팅이 있는지 아니면 세미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날 뭘 할지 그냥 메모 해놓을 수 있잖아요. 이날 뭐뭐 해야겠다라고 메모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홍길동을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미팅 일정 등록 클릭하시면 이날 날짜랑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내 핸드폰에 그 고객 등록된 분을 여기 검색하셔서 이분을 검색하시면 이제 그 고객이 등록된 고객이 나오겠죠. 그리고 시간도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지 또 이제 뭐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적어 놓으셔서 해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팅 일정이 이제 나의 홈화면에 항상 나와요. 오늘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날 그분 홍길동을 만났어요. 만났으면은
오프라인으로 만났는지, 뭐 줌으로 만났는지, 뭐 SNS에서 그냥 소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상품 전달이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있음을 체크하셨어요. 체크를 하셨으면은 어떤 제품을 그분이 구매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검색 들어가시면은 애터미 그 쇼핑몰이랑 바로 연동이 돼서 제품들이 쫙쫙쫙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해모임 구매하셨다 그러면 이 플러스 버튼 체크하시면 한 개가 추가되시고, 내가 직접 줬는지 아니면 택배로 보냈는지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진짜 제가 너무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바로 페이나우 결제를 여기서 바로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정말 정말 유용하게 쓰실 것 같은데, 이 페이나우 비즈를 클릭하셔서 이 작성 완료하게 되면은 페이나우 비즈 입력하게 되시면 카드번호 직접 입력, 저희 페이나우 받는 것처럼 카드번호 직접 입력이 바로 나오게 되고,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그 금액이 바로 떠요. 저희가 이제 입력할 필요 없이 거기서 계산해서 알아서 바로 금액이 자동으로 뜨게 되고, 저희는 그 카드번호랑 이제 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되시면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 데일리 앱에 이 승인이 남아있게 돼요. 승인 내역 모아보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 모아보기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얼만큼 승인을 받았고 얼만큼 미사용 금액이 있는지를 여기서 다 알려줍니다. 네, 저희가 사실 승인번호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아니면 써놓으시거나 그랬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하시면 내가 도대체 어디서 승인번호를 받았지? 헷갈리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데일리 앱에서 다 승인을 받으시면은 모든 승인을 여기서 다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참석한 것도 이런 식으로 네,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두 번째로 너무너무 좋았던 기능이 바로 카탈로그, 나만의 카탈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나는 뭐 피부 쪽에 관심 좋다, 아니면 난 다이어트 쪽을 좀 자신 있다 하면은 나만의 카탈로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탈로그 만들기 하셔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이제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를 다 만들고 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요거를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셔서 바로 카톡이나 뭐 문자나 이런 SNS 채널로 올리실 수가 있고요. 출력용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출력할 때 예쁘게 나오는 용으로 다운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탈로그 보면 아래 나의 이름이랑 또 핸드폰 번호까지 다 나오게 해가지고 고객들이 바로 나한테 연락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요. 또 내가 이제 샘플, 또 자신 있는 샘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샘플들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샘플 하나의 객단가, 네, 내가 얼만큼 지금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의 제품을 지금 샘플로 주고 있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샘플 만들어 놓은 거를 고객 그 미팅을 했을 때 상품 전달의 부분에서 있음 체크하면은 거기에 진짜 실제로 상품 전달한 거를 아까처럼 체크할 수가 있고, 샘플 전달한 것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이 샘플을 전달했구나까지도 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그 줬던 샘플 써보니까 어땠어? 이렇게 또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나의 그룹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룹 관리 들어가셔서 나의 그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파트너 분들을 그룹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 홈화면에서 봤던 영업 활동 내역이나 뭐 세미나 얼마나 참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퍼센테이지를 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분이 지금 세미나 참석이 약하구나, 아니면 이분이 영업 활동이 좀 약하구나, 이거를 체크를 하셔서 상담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참석을 할수 있고, 뭐, 얼만큼 더 올라가고 있는지, 더안 하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그래프로도,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고객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고객당 이제 평균 얼마 정도 금액을 구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일단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어플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애터미 데일리 하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일리의 데는 어이입니다. 네, 어이로 하셔서 설치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뭐다 짧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고, 이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 선택하셔서, 문자로 인증하셔가지고, 여기 회원 인증하기 파란색 버튼, 네, 눌러서 이 애터미 회원번호, 애터미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연동이 되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애터미 회원 인증을 안 하시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게좀 제한이 된다라고 해서 애터미 회원 인증을 꼭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데일리 어플 다운받아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객들 한번 관리하는 거 해보시고요. 카탈로그도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이것저것 개선 사항이나 또 이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다 하면은 오류 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서포터 주변에 저희 어제 보니까 탑세터 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서포터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 산하에 또 아니면 형제 최소 성대 라인에는 다들 서포터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서포터 분들에게 이제 개선 사항이나 오류 사항들 알려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내 어플이라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어제 갔다 와서.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서 정말 똑똑하게 앞으로는 네, 똑똑하게 사업하실 수 있는 도구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 또 많이 많이 또 사업으로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면 크게 좋은데 저희 어플 그 데일리 앱 어플의 연동성까지 저도 어제 저녁에 활용해봤는데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연동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이렇게 로딩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사업 체크, 고객 관리 체크, 제품 체크까지 모두 다한 번에 할수 있는 데일리 앱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애터미 글로벌 저희 사업에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글로벌 사업에 통통 튀고 하시는 저희 총장님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업에 통통 튀는 이모의 영리더이십니다. 강혜란 총장님의 성공의 리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嗨, 大家好. 大家 早上好. 반갑습니다. 애터미, 예, 글로벌 영하지 않은 리더, 예, 장혜란입니다. 이제는 41가 돼가지고요. 예, 영하다는 이 얘기를 이렇게 불쑥불쑥 못 꺼내는 느낌이에요. 애터미도 지금 회원가입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예, 이제는 진짜, 예, 어떠면, 오! 이 모양이 깜짝 놀라시는, 예, 모습. 예, 31살에 애터미 회원 가입을 했고요. 아이를 낳고 정말 애터미에 집중할 때가 제가 아마 34살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7, 8년은 정말 몰입해서 사업을 해왔죠. 네. 그래도 애터미 화장품을 써서, 예, 얼굴은 영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현주 사장님 막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마치 중국에 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4월, 5월에 이제 중국에서 한달 정도 후원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 후원의 결과가 오늘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죠. 내일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중국 연태에 오셔서 석세스 세미나를 이제 회장님이 참석한다는 건 아니고요. 참석이 아니고 회장님께서 이제 중국에
오세요. 처음으로 이제 석세스 세미나에 강의를 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중국의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이제 연태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우리 바이슈잉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천진에서 연태까지 지도상에서 거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운전을 해서 7시간을 운전해서 아침에 지금 운전해서 오늘 도착해서 밤에 호텔에서 하루 묵고 1박 2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장님들은 거의 1박 2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전하셔서 길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우리 대련탑의 강단단 사장님께서는 배를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오늘 아침에 이제 참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배에는 이 신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참석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석세스 세미나 가는 길이 이렇게 길고 험난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대가 지불을 정말 톡톡히 하면서 가는 우리 중국 시장의 그 석세스 세미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가는 길에 그런 대가 지불을 했을 때 우리한테 애터미의 성공이라는 이러한 큰 선물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바이수행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60대시거든요. 퇴직을 하고 세무사예요. 세무사시죠. 그러니까 그 직업상 세무사시거든요. 퇴직을 하시고 애터미를 작년에 제대로 정말 알아보시고 꾸준히 애터미의 세미나를 다 참석을 하시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집중하게 이렇게 알아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파트너 사장님을 모시고 같이 그것도 세 분 모시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애터미는 정말 이렇게 꾸준히 한다면요 내가 정말 그 나가서 사람들하고 진심으로 애터미를 전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저분이 영업을 안 해보셨거든요. 정말 그냥 세무사,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냥 그 숫자와 그 싸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감동으로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붙어요.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정말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붙는 그 느낌이 제가 지금 1년 만에 우리 바이수잉 사장님한테서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우리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우리 계신 모든 사장님들 그냥 나는 낚시질 하듯이 애터미 사업 이제 시작해서 그냥 이 사람 되겠다 저 사람 되겠다 하면서 한 번 가서 두드려보고 두 번 가서 그냥 두드려보고 안 되면 그냥 손 놓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정말 진심이라면 꾸준하게 그분이 마음이 열 때까지 꾸준하게 그분이 나의 진심을 알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정희 사장님도 이번에 이제 중국을 여섯 곳이나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 아마 외국으로 스스로 혼자 나가셔가지고 외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본국이죠. 근데 한국에서 지금 정말 오래 사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여섯 곳까지 돌면서 그 사진을 봤을 때 아 리더의 그 자세와 모습이 한국에서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스폰서 뒤를 쫓아다니는 사장님 근데 항상 스폰서님이 계셔야 하는 사장님 그런데 중국에 가서 완전 그 리더의 자세로 우뚝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역시 우리는 나가서 스스로 한번 개척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진희 사장님, 한국에서 애터미를 접한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우리 아까 조정희 사장님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애터미가 이제는 글로벌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중국에 갔는데 애터미를 아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정진희 사장님도 말레이시아에서 애터미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우리 애터미가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전 세계 글로벌 회원 1,600만 명. 예. 1,600만 명이
서로 소통을 하겠죠. 우리가 소통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애터미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회원이요. 중국 국내 회원이 약 7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놀라우시지 않으세요? 네, 중국 오픈이 지금 딱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3년 만에 700만 명의 회원이 중국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중국의 석세스 세미나 참석 인원수가 무려 예, 한 곳의 현장에서 연태에서 참석하는 인원수가 티켓 발행수가 17,000명입니다. 오, 또 놀라우셨죠? 네. 회장님이 가심으로 인해 가지고요. 17,000명이 거기에서 모여서 회장님도 정말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애터미 비전을 예, 보고 싶어서 그분에 모인 사람들이 17,000명입니다. 아, 참 애터미 대단합니다. 예. 그로 인해서 연태에다가 가져다 주는 또 경제적인 그 이익은 엄청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연태시에서는 애터미가 최고일 수밖에 없다고 예, 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딱 풀리자마자 바로 연태시 시장이 한국 애터미에 방문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애터미가 연태에서는 제가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중국에서 저희 애터미는 지금 순항 중이고요. 지금 3년째 되는 이 시기에 거의 진짜 아주 제대로 안착이 되어서 우리 탑센터에서 리더들이 중국의 이제 출발 준비가 이제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중국의 모든 인맥들을 동원을 하셔가지고 중국에서 예, 크게 한번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일 거기서 다 모이셔가지고 예, 중국에서 아마 잔치가 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탑의 여러 총장님 산하에서도 지금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의 시장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절대 조금 어렵다고 손 놓지 마세요. 예. 그리고 우리 오늘 노승원 본부장님의 데일리 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애터미가 점점 더 디테일하게 되어간다 라는 것을 느끼셨나요? 솔직히 10년 전에 이런 데일리 앱이 있었으면 제가 임페리얼 아마 5년 만에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죠. 센터에는 정말 이 피부 그 체험하는 그 20회 체험하는 그런 지금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또 이렇게 데일리 앱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노트에다가 하나하나씩 적고 노트 잃어버리면 수치도 못 보고 막 이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잘 활용해야 돼요. 이것을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실행하는 분들은요 성공합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회사대로 나와. 그러나 나는 내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아마 그냥 힘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회사에서도 복제라는 그 의미에서 출시를 했다고 봅니다. 나는 중국식으로 해왔어. 그런데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한테 물어요.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데일리 앱이라는 게 있으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네, 또 한참 헤매야 돼요. 그 한참 헤매는 것이 시간이에요. 네, 시간. 시간은 정말 이 금사락이다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시간이 금사락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혹은 시간을 찾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만의 시간, 여유로운 시간. 아니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일을 하고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안 들어와서 또 시간을 예, 팔아서 예,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애터미는 5년, 10년 노력을 해서 애터미에서 그 연금성 소득 혹은 시스템 소득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는 시간을 벌어서 나의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서 이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시간을 버는 일이에요. 애터미 사업에서 3년 안에 성공하는 거하고 30년 안에 성공하는 거하고 30년 만에 성공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르죠. 나는 그냥 성공하면 돼. 뭐 30년, 20년 그냥 성공하면 돼. 랑 나는 5년 안에 성공했어. 그러면 15년은 내가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예. 그것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저는 이번 석세스 세미나에서 회장님이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느린 사람을 일부러 계속 정말 잔소리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도 그런 착오를 참 많이 범했던 스폰서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빨리 성공이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쉽게 얘기하면 쪼아는 그러한 스폰서였어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네. 그런데 제 마음 깊숙이는 이렇게 해야만 성공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조금 파트너 사장님들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관리라기보다 이렇게 시간에 그 성공하는 시간을 저분은 30년짜리, 저분은 20년짜리, 저분은 10년짜리, 저분은 5년짜리라고 분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널널하게 하는 사람을 제가 성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31살에 애터미 회원 가입했을 때 그때 어떤 다짐을 했냐면요. 저는 41살에 임페리얼을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뭡니까? 예, 로얄 마스터예요. 임페리얼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41살에 임페리얼 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비속어인지 모르겠어요. 줄물나게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41살에 성공을 해보겠다고 달려왔는데 어머 눈 뜨고 보니까 로얄마스터가 된 거예요. 임페리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만큼 정말 노력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목표를 정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현재 과연 로얄마스터가 됐을까? 아마도 예, 뭐 팀장, 국장일 수도 있어요. 본부장일 수도 있어요. 예. 로얄마스터까지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늦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표에 맞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있으셔야 됩니다. 20년 안에 임페리얼 되겠다는 목표, 그것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여 앞으로 당겨서 한 달 안에 혹은 반달 안에 나는 어떤 목표를, 판매사 목표를 하는지, 아니면 세미로 하든지, 아니면 60만 포인트를 목표로 하든지, 30만 포인트를 목표로 하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안 돼서 10만 포인트를 목표로 하든지, 작은 목표라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정진희 팀장님께서 오토 판매사가 되셨는데 저도 정말 눈물나게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진희 팀장님 분당탑 소속이시지만 분당탑 근처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홍성에 사시거든요. 네, 내포에서 내포탑을 네, 지금 꿈꾸고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뒤에 보시는 저 배경이 사랑방입니다. 저 사랑방에서 우리 정진희 팀장님께서는 자기만 판매사 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세미로 어떻게든 양성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 말 그대로 오토 판매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랑 같은 목표를 만약에 가지지 않는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목표 수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지 않고 서로 같이 이것을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겠습니다.
정진희 팀장님, 저는 이번에 세미를, 세미 목표를 가지겠습니다. 정진희 팀장님, 그 세미 아래는, 세미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미 사장님, 저는 30만 포인트, 저는 60만 포인트 목표를 가지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지 않았더라면요, 우리 여기 팀은요, 똘똘 뭉치지 못한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터미 사업이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필요하고 목표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애터미 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중국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에 막 왔다가 가신 우리 인도네시아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전 세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이요. 각자 자기의 목표를 내 마음속으로만 그냥 정하지 말고 서로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오늘 스피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일환 총장님의 그 목표 설정과 그 시간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그 큰 사업에 저희 그 도움 될 수 있도록 데일리 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캡처까지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설명을 또 잘해주신 노성원 본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6월 달에 그 일정표에 보시면 신설이 그 변경된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가 6월부터는 수요일 글로벌 탑 조회한 다음에 11시에 가장격지 세미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센터 직강으로 참여와 발표 형식으로 그 신설이 되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스피치하는 방법이나 자세, 회사 소개, 마케팅, 진행 방법, 그리고 설득의 심리학 및 소비자 관리에 대해서 진행되는 방식이니 보다 빠른 신청 접수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진행되었었던 성공 시스템 또한 센터 직강으로 진행되오니까 일정표 참고하셔서 시스템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의 길을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